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꽃을 선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때문에 특별한 날에 꽃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특별한 날도 각각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선물하는 꽃도 의미에 맞춰 다르게 선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꽃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세상에 다양한 꽃들이 있더라도 모두가 장미처럼 흔하고 눈으로 보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1750년 이래로 약 571종의 꽃과 식물이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아직 멸종되진 않았지만 일부 희귀한 꽃들은 색상, 크기, 형태가 매우 특이하고 심지어 향기도 독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부는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가지 종류의 희귀한 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글로리오사 슈퍼바는 백합과에 속하는 꽃인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지역에서 자생합니다. 해발 2500m 높이에서도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꽃은 잎 끝에서 덩굴손이 나오는데 줄기식물로 최대 4m까지 성장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꽃은 독성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만지는 것도 다소 위험하지만 특히 뿌리에는 섭취하게 되면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독성이 있습니다. 콜리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섭취하면 구역질, 구토, 복통, 설사 등이 발현될 수 있고 이러한 증후군이 지속되어서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는데요.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기에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을 유지해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코스모스는 멕시코에서 자생했던 식물이었지만 현재는 멕시코의 자연 서식지에서 멸종된 상태입니다. 멸종 직전 멕시코에서 딱 한 송이가 살아남았었는데 당시에 이를 겨우 채집했지만 문제는 자가 수정이 불가능한 식물이라 영양생식으로 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덕분에 이것에 복제된 꽃들은 이외 지역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색상은 쉽게 볼 수 없는 매우 진한 검붉은색이고 꽃의 향은 초콜릿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랭클리니아는 프랭클린 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나무의 꽃은 흰색인데 중앙에 노란색 수술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나무의 꽃은 1803년 영국의 식물 수집가인 존 라이언에 의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자연 서식지에서는 멸종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후 식물학자인 윌리엄 바트럼이 씨앗을 확보하여 필라델피아에서 번식된 후 현재는 전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꽃은 10cm 정도의 크기인데 흰색 동백꽃과 비슷한 향기를 내뿜으며 매우 좋은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명 시체꽃이라고도 불리는 타이탄 아룸은 꽃대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꽃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자생하는 고유종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현재는 세계 유명의 식물원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첫 개화를 위해서는 7년에서 10년 정도의 성장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개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화 이후에도 개화 주기는 없을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에서 3년일 수도 있는 등 불확실한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냄새가 워낙 지독한데 이는 곤충을 끌어들여 수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꽃은 크기도 매우 커서 다 컸을 때의 크기는 높이 6m, 폭 5m에 육박하는데요. 일반 무게는 약 50kg 정도인데 에든버러 왕립식물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건 7년간 성장한 무게가 153.9kg으로 타이탄 아룸 중에 가장 무거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롱 길로돈 마크로버 트리스는 비치 덩굴이라고도 불리는 덩굴 식물인데요. 주로 필리핀의 열대 우림에서만 자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습한 숲이나 계곡의 개울 옆에서 자라는데 덩굴은 최대 18m까지 성장하고 그 꽃도 90cm까지 커집니다. 말벌 나비의 일부 종과 과일 박쥐가 수분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꽃은 에메랄드 빛의 색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 현재는 20% 정도로 개체수가 줄어든 상태며 희귀한 꽃입니다. 복주머니 나는 레이디스 슬리퍼 오키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숙녀의 구두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으로도 붙여졌습니다. 이 꽃은 북미 여러 지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다섯 종의 속이 있는 이 꽃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난인데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상태고 번식도 꽤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만큼 귀한 꽃이며 길이는 30에서 50cm 정도로 성장합니다. 라플레시아 아놀디는 동남아시아의 보르네오섬, 수마트라섬, 자바섬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식물 중에서 가장 큰 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0cm 정도이나 최대 지름이 1m 정도로 꽃이 자랄 수 있는데 무게는 11kg 정도입니다. 이 꽃은 육안으로 봐도 잎, 줄기, 뿌리를 찾아볼 수 없는데요. 다른 식물의 줄기나 뿌리에 기생하며 성장합니다. 이 꽃은 살이 썩는 냄새와 비슷한 아주 고약한 냄새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레네의 토멘토사는 지브롤더 캠피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꽃은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위치한 지브롤터에서 서식하는 지브롤터 고유종입니다. 1992년 한때 멸종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었던 이 꽃은 1994년 지브롤터 자연보호구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해 오늘날 개체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멸종 위기에 매우 희귀한 꽃입니다. 이 꽃은 보라색부터 연분홍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있으며 40cm 높이의 단연생 식물입니다. 유령 난초는 미국 플로리다, 카리브해의 쿠바, 바하마 등에서 발견되는데요. 난초과에 속합니다. 이 꽃은 희귀 멸종 식물인데 미국 플로리다에는 약 2,000포기 정도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꽃을 번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잎도 없고 광합성도 하지 않습니다. 바위나 나무 줄기에 붙어 성장하는데 꽃은 직경 5에서 10cm 크기로 보통 5월에서 9월 사이에 개화하는데요. 이는 보통 2주간 지속됩니다. 미들미스트 레드는 원래 중국에서 자생하던 동백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야생에서는 멸종되어 중국의 자생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꽃인데요. 다만 1840년 중국에서 이 꽃을 영국의 식물학자인 존 미들미스트가 채집해 영국으로 가져갔고 덕분에 종의 두 가지 표본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있고 또 하나는 뉴질랜드에 있는데요. 보통 1월과 2월에 성장 환경이 잘 갖춰진 공간에서 개화합니다. 이 꽃은 동백꽃이지만 여타 다른 동백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희귀합니다.